하지마. 하지마. Thank you. 보아 씨가 그 갑자기 확 나왔을 때가 있어. 내 기억에 되게 그건 신선하다기보다는 약간 충격적이더라고. 네, 맞아요. 어? 그랬더니까 처음에 공식적인 연습생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. 네네. 그 문을 연 게 보아 씨 아니에요?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네, 트레이닝을 받고 그쵸. 네, 아이돌로 데뷔하고 네.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린애가 뭘 저렇게까지 해? 라는 시선들이 좀 걱정하는 시선이 좀 있었죠? 네, 걱정? 시샘도 오. 있었을 거고 하여튼 그때 그 이수만 사장님을 네. 뭐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죠. 아, 그 어린 나이에 네, 아이를 네. 일본에 보내서 네, 네. 아이의 네.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. 네, 네. 그런 얘기 좀 이수만 형님이랑 해본 적 있어요, 깊게? 왜 저를 뽑으셨어요? 라고 물어봤었죠. 아, 그래요? 그랬더니, 뭐라 그래요? 그냥 너 웃는 얼굴이 예뻐서라고. 정답이네요. 근데 아유. 사실 회사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? 아니, 근데 K-POP 스타에서 이렇게 네. 심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나 네. 지금 사람들 바라보는 표정 보면요, 정말 무대가 잡혀 있는데 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곡을 바꿀 수는 없어요. 프로 가수는 울면 목소리 안 나와요. 울면 목소리 안 나니까 울지 말고 그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. 아,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. K-POP 스타를 하면서. 사실 이렇게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초심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눈빛, 열정 아, 정말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고 나는 내 삶을 너무 달려오느라 저런 열정을 잠시 좋아하니까, 잊고 살았던 말이야. 게 아닐까 제일 듣기 싫었는데 우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마친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. 그 참가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 단순히 내가 누구를 심사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그 프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에게 값진 그런 경험이었죠. 그지 너도 그렇게 되지? 안 와! 감정이야 감정. 우성이는 감정이 있어야 돼. 너무 큰 감동이네요. 감사합니다. 뭐 월드스타 뭐 아시아의 별 이런 수식어가 저한테는 좀 창피해요. 부담스러워 이제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차인표 씨나 나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과정을 그냥 밟는 단계 아니냐고. 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. 난 차인표라는 사람을 보면 형님 어? 너무 아니, 진짜 칭찬을 해주셔서 아니 땡큐를 진행하시는 선배님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 아 그거 왜 트위터 안 해줬어요? 정말 즐거워. 아, 할 거면 한번 해주신 거 같아. 보아 씨가 본다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. 피곤할 때마다 아니 나도 봐. 바쁘시잖아 형님은. 바쁘대. 들어봤잖아요. 가세요. 저희가 현지 형님 단골집이어서 진짜요? 아 이거 스태프들하고 많이 오는 집이거든. 유해진이 알지? 유해진. 예 알죠. 네. 잠깐 뭐 이따가 잠깐 깜짝 방문해. 진짜 오신대요? 네? 어 좋죠. 진짜 오신대요 혜진이 오빠? 응? 너희 때문에 오는데 네. 제가 전화했을 때 안 오실 것 같더니 아니 재밌게 노세요. 그래서 다 뭐 하실 때만 오는 것 같아요. 깜짝 방문할래? 아 온대요? 아 저희 북한산에 있다고. 아 그 산들을 다니는구나. 네, 임표하고 뭐 다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? 그나저나 막걸리가 있어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안 찍히는 거 아니겠지? 찍고 있어요 지금. 진짜 배고플 텐데. 네, 너무 배고파요. 잘 먹겠습니다. 선배님 주세요. 네.
문자 하나 만나. 하여튼 애나 어른이나 이 전화기 때문에 밥상에서